안녕하십니까. 2022년도 첫 번째 도리 어워즈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저는 매우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밤이네요.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고마워요.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시상식을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. 네,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누가 수상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자, 그럼 2022년도 도리 어워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 자, 첫 번째 상입니다. 첫 번째 상은 시켜줘 명예지킴이입니다. 이 상은 도리를 지켜라 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신 한 분에게 드리는 상인데요.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라면 누군지 단번에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긴말하지 않고 바로 호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켜줘 명예지킴이 수상자는 미야공이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댓글을 참고하셔서 주소를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. 다음 상으로는 도리떡상 가자상입니다. 시즌2 최대 조회수를 기록한 편을 선정하였는데요. 도리뷰 1탄 깽가리 편입니다. 본 콘텐츠는 도리를 지켜라 시즌2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바 도리 떡상을 기대할 수 있었기에 내년에도 더 열심히 채찍질하는 뜻에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다음 수상은 더 원아트 코리아 Fit for Best입니다. 이번 콘텐츠는 저희 기획사죠. 더 원아트 코리아 직원들이 뽑은 최고의 콘텐츠인데요. 네, 어떤 영상들이 노미네이트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회수 1등, 나름의 깽가리 리뷰, 그 다음 오랜만에 야외 공연을 했었죠. 청남대 공연 브이로그, 연습복 런웨이, 연습복 리뷰, 붐마탱구리, 바디 프로필, 아,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에서 추억을 만들고 왔죠. 보리덕, 타지키스탄 공연 브이로그, 표정의 홀로서기 컨텐츠, 폐현수막, 장구 리뷰, 마지막으로 최장시간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. 토구 만들기까지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. 이 중에서 우리 더원아트 코리아의 베스트 픽은 어떤 거일지. 네, 바디 프로필 편입니다. 우! 장장 3편에 이어져 있었던 컨텐츠죠.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본 콘텐츠는 소속사, 주식회사 더원아트 코리아의 직원들이 또 도리의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!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상은 1등하는 나 제법 젠틀해요 상입니다. 저희 도리를 지켜라 주력 콘텐츠 중 하나인 도퀴즈에서 가장 많은 1등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. 과연 이 영광의 자리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바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1등하는 나 제법 젠틀해요 상 이나름 축하합니다. 귀하는 도퀴즈 최다 1등을 기록하여 도리를 지켜라의 모범이 되는 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경쟁해줄 것을 기대하며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도퀴즈에서 이 브레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나 1등했어. 다음 상으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멘트라는 상입니다. 두 분 중에 누가 받을지 자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. 또 예전 같았으면은 압도적으로 저라고 리뷰를 했을 받고 싶어요? 저도 조금 시즌2부터는 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
기관일지. 용호상박이라고 하죠. 엎치락 뒤치락. 저는 그래도 언니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. 아니요, 저도 양보하겠습니다. 예, 수상 호명하겠습니다. 예. 이다늠 호나. 기아는 촬영 내내 쉴 새 없이 말하며 오디오를 꽉 채워줬으며 동시에 편집자의 노동시간을 연장시켜 편집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본 상점을 수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을 중꺾맨으로 임명합니다. 감사합니다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멘트. 앞으로도 여러분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상은 난 당신의 센스 가수 상입니다. 아, 저희 콘텐츠 내에서 또 이 흥나는 돌이들이 춤을 추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제보에 의하면 무려 40초나 춤을 췄다고 합니다. 네, 이분은 과연 누구실지? 네, 댄스 가수 정진영! 난 당신의 댄스 가수! 언제까지 해야 되지? 영원히 출 수 있어. 기아는 돌이 영상 속 가장 많은 흥박기를 보여주었기에 혼자 보기 아까워 본 상장을 수여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정적인 춤사위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일곱 번째 상은 피디님이 저희에게 주는 히든 상이라고 합니다. 과연 뭘까요?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감도 안 잡힙니다. 사실 저희가 이 도리를 지켜라 할 동안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던 우리 피디님을 한번 직접 모셔보고 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디님 나와주세요. 어떤 상인가요?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. 뭐야? 뭘까? 엠프피 올 준비됐어. 이 상은 PD 심쿵상 정서희. 기아는 바디 프로필 때 보인 복근과 자반지 짚기의 포스로 PD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으므로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. 여성 타악연이 그룹돌이 대신. 우와! 축하합니다! 팬들 한번 돌려주세요. 아, 예. 저는 오늘 상을 하나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렇지만 제게 가장 값진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. 자, 저희는 사실 숨겨놓은 상이 있습니다. 예, 바로 여덟 번째 상. 네, 그래서 여덟 번째 상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핫! 자, 이 상장 감사패입니다. 감사패 더원아트 코리아 조민경 PD! 이 사람은 도리를 지켜라의 PD로 빅재미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22년 12월 10일 도리. 그리고 상품 교환권입니다. 선물 교환권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그냥 저는 별로 한 거 없고요. 도리가 다 알아서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. 내년이 좀 더 부담스럽네요. 저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2022년 첫 번째 도리 어워즈 재미있게 즐겨주셨나요? 저희는 대상이나 큰 상은 없지만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한 상을 주고받으면서 이 올 한 해를 한번 다시 한번 기념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어떠셨어요? 네,
저희 연초에 올 계획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.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바디 프로필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었진 않았거든요. 네, 그냥 이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약간 지하 1층 정도는 왔다. 또 저희가 최근에 민속박물관에서 공연을 할 때 대표님이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소개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문법은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사례를 봤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. 다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서희 씨는 딱 올해 이제 도리에 들어와서 진짜 도리의 어떤 가장 큰 존재로 그렇죠. 자리매김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하지 않은 것 같네요. 저희 도리를 지켜라의 눈부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,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2022년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023년도에 더욱더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여러분들,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쿠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싫어요. 저희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쉬고 시즌3로 돌아오려고 합니다. 시즌3에는 이제 새로운 콘텐츠와 또 새로운 멤버 그리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들로 찾아올 테니까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리를 지켜라 구독 한 번 더 누르시면 안 돼요. 정말 또 만나 키미키미를 말하는 순간이 왔네요.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고요.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. 또 만나 키미키미 사랑해.